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 박사입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여 지난 10년간 5권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판사를 통한 정식 출판이 아니라서 유통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에 POD 출판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저의 이 아쉬움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비용도 들이지 않고 저희 책을 출간할 수 있었으며 이 책을 인터넷 서점을 통해 유통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네이버 검색창에 저의 이름을 치면 제가 출간한 책들이 노출이 되며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네이버에 검색이 되고 제 책까지 나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POD 덕분에 작년 6월 이후에 1년 반 동안 무려 5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인터넷 교보문고에 아직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POD를 통해 어떻게 책을 출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OD란 Publish on Demand의 약자입니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고객 구매 시 제작해 배송해주는 주문 제작형 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나의 책을 종이책으로 출판은 하되 미리 인쇄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인쇄하여 보내주는 것이죠. 일단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대신 발송까지 5 내지 7일 정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만 판매된다는 점과 책의 편집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POD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교보문고 퍼플과 북허클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교보문고의 퍼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곳이거든요. 퍼플은 작가 등록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퍼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책 만드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 등록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다음에 퍼플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작가 등록을 합니다. 약관 동의와 작가 등록에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원고 작성입니다. 원고 작성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퍼플의 전용 에디터 등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 한글을 사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책이 될 내용의 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 한글에서 A4 용지 크기로 글을 쓰기 때문에 실제 책을 만들면 페이지가 늘어납니다. 보통의 책 크기인 신국판으로 한다고 하면 152mm 곱하기 225mm가 되는데 A4 용지보다 작기 때문에 페이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책을 만든다고 하면 A4 용지 50장만 되어도 책으로 만들면 100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표지, 목차, 서문, 여백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가볍게 POD로 책을 출판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국판 크기 설정은 아래 한글의 파일에서 편집 용지로 들어가서 클릭합니다. 신국판의 152mm 곱하기 225mm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바뀌면서 책 모양이 갖춰집니다. 아래 한글에는 책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은 스타일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것인데 일관성 있는 형태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스타일을 이용하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문단 번호, 글머리표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나중에 이것을 이용하여 목차도 단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머리말, 꼬리말 기능 등도 아주 유용합니다.
편집이 완료되었다면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PDF는 문서 파일의 한 형태로 화면에서 보거나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국제 표준 포맷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표지 만들기입니다. 표지는 앞표지, 뒷표지, 책 등, 날개 등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퍼플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맞춰 만들면 됩니다.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퍼플에서 표지 템플릿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 책 표지도 PDF로 저장합니다. 세 번째는 책 만들기입니다. 이제 본문과 표지가 다 만들어졌다면 퍼플 사이트에서 책 만들기를 합니다. 교보문고 퍼플 작가 공간의 책 만들기에 접속하여 책 사이즈, 컬러 유무, 내지 재질, 재본 방법, 표지 재질 등을 선택합니다. 예상 판매가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PDF로 만든 원고와 표지를 등록합니다. 최종 확인하기를 통해 책의 이미지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에 오류가 있으면 교보문고에서 메일을 통해 보완 요청이 오며 그렇지 않으면 판매 승인이 됩니다. 판매 승인이 되었을 때는 보람을 느끼게 되며 저자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판매 및 정산입니다. 이제 나의 책이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됩니다.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다면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서점이 아닌 인터넷에서 판매되기는 하지만 잘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 책을 출간할 수 있는 POD 출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책이 판매된 후에 정산 시스템에 의해 저작권료가 입금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보람이 아닐까요? 글 쓰는 재미와 함께 무료 출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